아니 갑자기 며칠 전에 엄마가 병원에 가자 했는데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지방분해 주사 맞는 데서 겁나 무서워요. 주사 맞는 거 뼈주사도 맞았는데 안 아프던데 덜 아프던데 아니 아프긴 아팠어 근데 그것도 맞는 사람이 다이어트 분해 지방주사 너무 무서워요. 주사 무서워. 기사 짜고 만남길 바래요. 이제 병원에 가봅시다. 엄마가 지갑이랑 맨날 두고 오는 찾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집에 방에 들어가셨어. 아유 추워. 근데 날씨는 좋다. 햇빛방. 와우. 아 눈부셔. 제 아침 겸 점심이에요. 엄마가 웬만한 방에서 먹지 말라는데 전 방이 편해요. 몸이 아프면서 부엌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이유로는 방에서 자꾸 뭘 먹게 되더라고요. 전 제 점심이자 아침입니다. 양이 좀 많죠? 먹고 저녁에 또 먹을 거라 나눠서 먹을 거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김치랑 햄 볶은 거야. 맛있겠죠? 햄이 덜 익었을까봐 걱정되네. 먹고 맛이 이상하면 더 굽죠 뭐. 오빠가 남긴 김치랑 돼지고기 조금 썰어서 배달음식처럼 온 거. 배달음식인데 볶아더라도 재활용해서 제가 먹겠습니다.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졸리고 아파요. 돈, 일, 돈, 일. 내가 돈 때문에 사는지 일 때문에 사는지. 힘들지만 파이팅. 오늘 토요일인데 일 안 해서 좋긴 하네요. 그래도 좀 우울하긴 한데 먹을 걸로 또 이겨냅시다. 맞아. 한 번도 안 뜯었는데 이렇게 생겼었네요. 근데 저는 보틀에 담아서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안에 좀 얼룩져 있긴 한데 디저트 삼겹살 되게 오랜만에 먹이죠? 내용도 되게 물기 길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요. 물기가 좀 있어서 더러워 보이는 거지. 유산지 깔고 넣을까? 물기 있으니까. 이 상태로. 어차피 뒤집어졌는데. 바닥을 향해서 잘 보고 쿠키가 오래 쩔어도 좋지 않게. 아니 그냥 줄까? 아 그래 유산지 그냥 깔지 말자. 잘 안 되는 거죠. 잘 말려서 쿠키 쿠키 유산지를 빼고 쿠키 쿠키 좀 담아가서 먹을 거예요. 살찌니까 조금씩만 먹을 거라 이렇게 담아있으면 언젠간 다 먹겠지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만 먹을 거예요. 다 먹지 못합니다. 왜? 살이 찌기 때문이지. 다이어트 약도 받아왔는 거예요? 근데 유산지 컵 되게 좋다. 재활용하기 딱 좋을 정도의 좋은, 딱 좋은 크기예요. 유산지 크기요. 재활용을 써먹을 수 있겠는걸? 쿠키만 덜어내고. 그리고 유산지 컵 말고 이거, 이건 버릴 거예요. 나? 종이박스는 예쁘긴 한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전 재활용하는 편이긴 한데 쓰다가 필요 없어도 버리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쿠키 보관 항상 가져가서 나중에 먹어야. 얘는 꿀약과가 아니고 그냥 약과예요. 역동적인 카메라 모션. 가디건 게임해줬어요. 물포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병원 가서 주사 맞을까봐 엄청 긴장했는데 다행히 안 맞고 약만 받아왔어요. 약은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새거 인형이 왔는데 얘는 저 혼내지 마세요. 왜냐면 10월 달인가? 한참 전에 제 생일쯤에 주문한 앤데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와가지고 엄청 오래 걸린 애거든요. 그래펜은 좀 비싼 가격에 풀미부셔 샀던 건데 쟤는 원가에 사서 좀 그나마 낫긴 해요. 그래도 인형이 많긴 많아. 리뷰해야 되는데 피곤해가지고 내일 하든가 해야지. 인형 옷도 없는데 돈이 뭔지 사는 게 지옥 같다. 또 돌려서 하자 맨날. 아무튼 힘든 오늘 남자친구들 선물 만든 거는 포장으로 택배로 싸놨어요. 근데 상자가 조만하죠. 좀 큰 걸로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딱히 줄 수 있을 만한 게 많이 없네. 야, 양초 만들 수 있으면 왁스랑 해갖고 양초도 선물하는 건데 아쉽다. 만드는 법이나 좀 배워볼까? 인터넷 뒤져보면 괜찮겠죠? 새우 스티커, 로스티커, 조각 스티커, 로스티커. 귀엽죠?
그 정보지원금 찾아봤는데, 아 이미 스포를 해버렸어. 정보지원금 찾아봤는데 아 받았을 일이 없더라고. 슬프다.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아플 게 오래된 거 봐. 안녕.